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유튜브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요 세션을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한 168명 정도 보통 오는데 여기를 참석하시고 싶으셔도 우리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서도 이 기계치로 인해서 이게 잘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놀랄만한 헌금을 해주시는 분인데 정말 기도를 정말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이렇게 헌금 오는 분들.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많이 했냐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면 카페에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진짜 이렇게 좀 보답을 어떻게든지 카페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오셔서 목요 세션에 참석하셔서 좀 이렇게 기도를 받을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목요 세션 카페 없으시니까 목요 세션의 링크도 제가 어떻게 드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은근히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정말 하나님을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셔서 감사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헌금을 가끔 해주시는 분들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헌금 못 하시더라도 계속 꾸준히 계속 없어서 못 하시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좋다는 표시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우리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저기 뭐야 유튜브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릴 마음에서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요. 매주 화요일 아침에 6시부터 7시 반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이거는 단순히 지금까지 했던 기도 방식하고 틀리게 제가 저의 카톡 번호, 전화번호를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할수 있는 번호를 딱 올려놓으면 그 번호 딱 누르면 저한테 직통으로 연결돼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제가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개인 기도를 그렇게 물론 다 하지 못하겠죠. 몇 분밖에 못하겠죠. 90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매주 화요일 날은 약속을 못 드려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정말 사실 제가 굉장히 제 스케줄이 빡빡해요. 제가 여러분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분들도 사역을 하죠. 학교 학생들이 정말 80명이나 되는 멘토를 하죠. 반이 8개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지 또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죠. 목요 세션 제가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주일에 가는지 정말 모르게 정말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빼놓고는 다 사역에다가 제가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 터라 제가 매주는 약속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그 지금 어쩌다 우연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딱 뜨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전화를 먼저 하신 분들은 기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제가 목요 세션 이렇게 해놓은 걸 나중에 유튜브로 보셔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실시간과 아닌 거에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그게 뭐 영안에 있는데 뭐 실시간이나 그거나 뭐가 차이가 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들의 얘기고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그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이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 해방하는 그런 영과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에 차이가 뭐냐면요. 한 예를 들자면 독일의 어떤 제가 책을 봤어요. 독일의 어떤 의사가 심장 의사인데 10년 동안인지 몇년 동안 하여튼 이 피를 환자들, 아픈 분들의 환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냉동고에다 그대로 넣었대요. 그리고 몇년 뒤에 뒤쳐서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내가 검사했던 기록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이 혈액암 같은 게 있었는데 혈액암이 없게 나오고. 그래갖고 이분이 연락을 해서 그 환자와 연락을 취해봤는데 그분이 현재 혈액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암이 현재 없으니까 없는 대로 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두 명이 한게 아니라 100명 정도를 놓고 이분이 실험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할지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양자학을 공부하면 참 이해가 돼요. 우리 지금 사역에서도 박진아 강사님이 양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현재의 상태가 이렇게 그대로 간다라는 거. 하여튼 이게 좀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근데 어쨌든 실시간이 여러분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물론 출근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못 하시더라도 또뭐 이거 꽂고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다 요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뵙기로 하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